안녕하세요. 국화 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믹스 4 프로그램으로 연어릴 디지털 시계를 작품에 삽입하는 요령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스위스 믹스 4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제일 윗줄 메뉴 바에서 윈도우를 클릭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디폴트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초기화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오른쪽에 중간에 프로퍼리스 패널로 들어가서 무비 프로퍼리스를 클릭합니다. 오늘의 작품의 규격은 프로그램 속에 내장되어 있는 가로 560, 세로 410 픽셀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 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배경 색깔은 연회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OK를 클릭하고 왼쪽 뷰 옵션에서 휘트 스테이지를 클릭해서 작업창을 바르게 합니다. 먼저 텍스트를 설정하겠습니다. 툴 박스에서 T 텍스트 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프로퍼리스 패널에서 글자의 크기는 글자체 모양은 에리얼 그대로 하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20포인트 정도로 하고 글자의 색상은 노란 색상 옐로우로 하겠습니다. 글자의 굵기는 폴드체 약간 굵은 것으로 하고 글자의 배열은 센터 중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글자를 시계의 전용 문자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퍼리스 패널로에서 스테이트 오른쪽에 아래 삼각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서 점선으로 D자가 된 것을 클릭해서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라는 것은 이 V자가 선명하게 보이면 비활성화입니다. 이 V자가 흐리면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아래에 점선 D를 클릭합니다. V가 흐려졌죠? 이러면 일반 문자가 시계 문자로 변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막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판을 만들겠습니다. 왼쪽에 세로 눈금자 200픽셀의 커서를 놓고 클릭해서 가로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그 다음 230픽셀에 클릭해서 가로선을 하나 더 긋겠습니다. 10, 20, 30 맞죠? 그 다음에 연어릴 글자를 넣기 위해서 가로 눈금자에서 160프레임을 클릭해서 세로 작업선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일을 넣기 위해서 240 프레임의 커서를 클릭해서 세로 선을 작업선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 340 프레임의 커서를 클릭해서 선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 안에 이제 클트를 넣겠습니다. 텍스트 툴을 클릭하고 앞에 네모에 맞춰서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텍스트 클트를 한개 그립니다. 그러면 아웃라인에서 텍스트 목록이 생기죠. 이 목록에 커서를 올려놓고 1초 간격으로 천천히 더블 클릭하면 클트리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DATEFIELD 데이트 필드인데 모두 소문자인데 중간에 F만 대문자를 씁니다. 그리고 위로 메뉴바로 올라가서 Modify Grouping Group as Movie Clip으로 묶어줍니다. 다음에는 스테이지의 왼쪽 위에 보면 스크립트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것을 클릭해서 스크립트 창을 엽니다. 그리고 바닥에 커서를 놓고 이 바탕에다가 PC에 저장해둔 소스를 불러옵니다. 디지털 시계 소스를 여기에서 연어릴 디지털 시계 소스를 선택을 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이 소스에서 연어릴 소스, 여기 있지, 온프레임, 이것을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해서 커서를 올려놓고 우클릭해서 복사를 하고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본 화면 스크립트 바탕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페스트, 붙여넣기를 합니다. 위에 올라가서 레이아웃 씬 1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본 스위스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중간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무비. 2015년 9월 20일이라고 날짜가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스톱합니다. 그 다음 네모 안에 또 글씨를 넣겠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하고 그 다음 네모 안에다가 글씨를 정확하게 넣습니다. 글씨를 넣었습니다. 넣으면 아웃라인에 데이트 목록이 또 나왔죠. 텍스트 이것을 천천히 더블 클릭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ATE FIELD 데이트 필드 중간에 F만 대문자를 했습니다. 다시 메뉴 바로 올라가서 Modify Grouping Group as Movie Clip으로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다시 스크립트를 엽니다. 스크립트를 클릭하고 바탕에 커서를 놓고 PC에서 소스를 불러옵니다. 찾아옵니다. 다시 연어릴 디지털 소스를 다시 열고 이번에는 요일 소스를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해서 우클릭 복사 그리고 여기서 빠져 나옵니다. 여기서 빠져 나와서 바탕에다가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패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레이아웃 씬 1이 보이죠? 이것을 클릭해서 본 화면으로 돌아가서 플레이 무비를 해봅니다. 플레이 무비 월요일이라고 선명히 나왔습니다. 스톱 하고 다시 본 화면 들어와서 그 다음 마지막 남은 칸에다가 글씨를 넣습니다. 텍스트 2를 클릭하고 글씨를 마지막 나는 스페이스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맞추어서 이렇게 하면 아웃라인 패널에 텍스트 목록이 하나 더 생겼죠. 이것을 천천히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타임 필드 TIME FIELD 타임 필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F는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메뉴 바로 올라가서 Modify Grouping Group as Movie Clip 같은 방법이죠. 그 다음 스크립트를 해서 바탕에 넣고 PC에서 소스를 찾아옵니다. 연어릴 디지털 소스를 한번더 엽니다. 이번에는 아래 내려가서 시간 소스, 10분 초 소스를 복사하겠습니다.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우클릭하고 복사를 하고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본 바탕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위에 올라가서 레이아웃 씬 1을 클릭합니다. 본 화면에서 플레이 무비를 해봅니다. 그러면 잘 나오죠?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04시 32분 10초 잘 나옵니다. 이러면 이것을 스톱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아웃라인 패널에서 세 개의 무비 클립을 블록 잡고 위로 올라가서 Modify Grouping Group as Movie Clip으로 묶어줍니다. 다시 확인을 해 봅니다. 시계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톱. 이것을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은 스톱하고 작품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시계를 만들려면 길고 번거롭죠. 그래서 이것을 저장해 두었다가 작품에서 불러 올려서 쓰면 됩니다. 저장은 제일 윗줄 메뉴바에서 파일을 클릭하고 Save As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바탕 화면을 선택을 하고 이 파일의 이름을 한글로 하겠습니다. 찾기 쉽게.
오전, 오후, 디지털, 시계, 소스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저장되어 있는 게 필요 없습니다. 일단 위에 커서를 가져가면 Close this movie라고 그랬죠. 이것을 닫습니다. 그럼 다른 작품에다가 이걸 올려보겠습니다. 작품 불러오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툴바의 왼쪽 두 번째에서 오픈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바탕 저장 장소에서 스위스 저장 여기서 적당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산 밑에 기다림 여기 회원들 것을 제가 사용하려고 많이 모아놨습니다. 이 중에서 우산 이것을 한번 불러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저 시계를 여기에서 또 시계를 작성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고 번거롭죠. 그래서 저장해 둔 것을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불러오겠습니다. 위에 다시 오픈 클릭하고 바탕화면에 저장했죠. 바탕화면을 찾아갑니다. 여기 있죠. 오전 오후 디지털 시계 바로 직전에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대로죠. 그러면 아웃라인 패널에서 무비 그립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카피 오브젝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닫겠습니다. 여기를 하면 Close this movie라고 그랬죠. 이것을 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닫았습니다. 그럼 이 작품에다가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작품의 아웃라인 패널에서 씬 1을 클릭하고 이 커서가 지금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탕에다 커서를 놓고 우클릭해서 패스트 오브젝트 복사를 해서 넣습니다. 이게 나왔죠. 무비 클립 이게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택 툴을 클릭하고 이것을 잡고 적당한 위치에 가져다가 놓습니다. 놓고 플레이 무비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무비. 예. 시간이 잘 가죠? 꼭 4시 35분 41초 42초 3 시간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서 저장해 놓았다가 작품에 필요할 때는 불러와서 쓰도록 이렇게 하면 편리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 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